네, 선생님, 여사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문제력 향상에 도움이 될 만한 중요한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 여사님들, 곡 연습하기 전에 한 3분 정도만 여기에 투자를 해주시면, 예, 문제력에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하나의 스케일을 가지고 왔는데, 자, C 펜타토닉 스케일에서 변형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C 펜타라고 하게 되면 도, 레, 미, 솔, 라가 되겠지. 예, 그 중에서 라를 빼버리고 솔, 도, 레, 미, 솔, 도, 레, 미, 예, 이런 식으로 진행되거든요. 자,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 왜 라를 빼버렸냐면, 솔에서 도로 가실 때, 이게 보시면 여기 있는 두 개가 이렇게 구멍이 열리게 되지. 그래서 이게 동시에 여기 있는 두 개가 떨어져야 되는데, 이제 여기 운지가 이제 좀 처음에 이제 연습을 좀 많이 안 하신 분들은 이 동시에 떨어지는 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보통 하시게 되면 요게 먼저 떨어지고 요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해야 되는데, 이 연습을 해주시면 여기에 동시에 떨어지는 그 근육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쉽게 운지가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솔도 그다음에 레할 때는 옥타브키를 잡고 이렇게 가지에, 그래서 여기 또 구멍이 많이 열린 상태에서 다시 닫을 때 이제 스킥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도 레미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이 부분과 이 부분에서 많은 이런 운지력 향상에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렇게 연습을 하시고 하행할 때도, 하행하는 방향도 연습을 해주시면 좋은데, 그래서 미, 레, 도, 솔, 미, 레, 도, 솔, 하행도 같이 한번 연습을 해주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자, 한개더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곡 연습하기 전에 한 3분 정도만 투자해 주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 자, 잘안 되는 부분인데, 자, 어떻게 하냐면, 레, 파샵, 라, 레, 파샵, 라, 레로 가는 건데, 이 부분도 위에서 보여드린 그 모양하고 비슷합니다. 레를 잡으셨다가, 레는 다 잡게 되겠지, 예. 아, 이 옥타브 키 누르고, 예. 안 누르고, 예. 일단 1옥타브부터, 예. 그러면 이 상태에서 하고 나서 갔을 때, 여기 있는 이것과 이것이 구멍이 동시에 이렇게 열리게 되지, 예. 그래서 이게, 잘못하다 보면은 요맨 밑에 게 먼저 열리고, 요렇게 이게 나중에 열리는 현상이 나가지고 레피가 나야 되는데 레파샵이 안 나고 레미피 이렇게 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동시에 열릴 수 있게 연습을 통해서 이 스케일을 연습을 통해서 해주시면 운조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하고 공통점이 있지에. 자, 그래서 이거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D 펜타에서 응용한 거거든요. 자, D 펜타토닉 스케일이 레, 미, 피, 라, 시가 되겠는데, 그 중에서 미를 빼버리고, 시도 빼버리고 해가지고, 이렇게 연습이 되겠습니다. 물론, 레피라레 이거를 갖다 해가지고, D 코드 톤, D 코드 톤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손가락 두 개가 동시에 떨어지는 연습입니다. 그러면 직접 해보시면 참잘안 되거든요. 예, 저도 이 부분에서 좀 고생을 했는데, 계속 연습해 주시면, 예,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전에 강의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특히나 D 펜타가 이제 알토 곡에서 많이 등장하고 D 스케일이 많이 등장하는데, D 3연음 있지에, 우리말하면 D 스케일에서 3연음 레, 미, 피 하고 미, 피, 솔 이런 거 있지에, 피, 솔, 라 이렇게 음세 개씩이 순차적으로 올라가는 연습과 함께 이런 스케일 연습을 곡 하시기 전에 충분히 해주시고, 또 쉬시는 동안에 그 곡에 해당되는 스케일 연습을 계속 해주시면 운지가 부드럽게 되거든요. 운지는 시간에 따라, 시간 투자한 만큼 생기는 그게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계속 곡 중간중간마다 해주시고요. 또곡 연습도 어느 정도 되셨다고 하시는 분들은 곡 연습은 이제 너무 안 하시고 스케일 연습만 이제 이렇게 계속 또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곡 연습과 스케일 연습을 같이 해주시면 곡의 맛도 이제 표현하는 법도 익히면서 이렇게 운지도 더잘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골고루 연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래서 간단히 운지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두 가지 스케일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통해서 자그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